미국의 외교 분야의 전문지가 있는데요. 전 세계 외교 분야의 전문가들이 누구나 다 읽는 매체가 있습니다. 하나가 더 디플로매트고 또 하나가 포린 어페어스. 이두 개가 있는데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더 디플로매트에 대해 디플로매트에서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외교 전문지, 전 세계 외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읽고 줄을 쳐서 읽는 외교 전문지인 더 디플로매트라는 데에서 신랄하게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사건의 주범인 제1사단장, 해병 1사단장의 과오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종섭이 대사로 임명된 이후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대사관이 있는 곳보다 멀리 떨어진, 원래는 시드니에 가서 시드니에서 수도로 가야 되는데 대사관 가야 되는데 왜 브리즈번으로 날아갔는지, 또 이종섭을 최근에 불러들였는데 6개국 방산 관련 6개국 대사 공관장 회의가 왜 소집되었는지, 다음에 황상무 수석 회칼 테러 발언, 디올백 문제까지 종합판으로 이 디플로매트에서 South Korea's new ambassador to Australia is a screwy for the ruling party. 완전히 그냥 미국의 외교 전문지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그리고 국내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한 기사가 실린 적이 없을 정도로 마치 박정희 정권 시절이나 전두환 정권 시절처럼 기사를 실었습니다. 참, 아이고야, 이걸 뭘, 진짜. 이거 참 큰일인데. 이거 참 큰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외교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외교를 잘못하면 나라가 망한다고요. 외교와 국방을 잘못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경제나 정치는 나라를 병들게 하거나 멍들게 하는 데 그치지만, 외교와 국방을 잘못하면 나라가 망한다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지도에서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다고요. 이게 바로 제일 큰 이슈입니다. 대한민국은 외교와 통상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존재를 유지시켜주는 양대 축이 있다면 하나는 외교이고 하나는 통상입니다. 통상은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고, 외교는 나라의 존망에 관련된 국방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게 되는 양대 축입니다. 대한민국이 외교와 통상으로 최근 40년 사이에 눈부신 성장을 이뤄내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는데, 이 외교와 국방 두 다리를 잘라버리면, 네 개의 다리가 있다고 했을 때, 두 다리를 잘라버리면 그 책상,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설수 있는 겁니까? 책상에서 다리 하나만 잘라도 난리가 나는데,